야호 번째입니다. 캐리 9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조인이에요. 예제가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죠. 프란티 트랙, 트랙의 스틸을 가져오고 위에 하나 더 있네요. 위에 같이 볼까요? 트랙의 스틸을 가져오고 앨범에서 A를 가져와서 조인입니다. 그런 다음에 on 해서 앨범 ID가 A의 ID가 같아지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 이게 Q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한번 실제로 리퍼 올 루플로 보자. 그래서 리퍼 올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어드냐니까 queries that do not have a schema need to express strip has a select clause in query 해서 query에서 select가 빠져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select를 넣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키마가 있는 경우 달라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게 그대로 복사를 해서 트랙스가 아니라 트랙을 하면은 트랙을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볼까요? 이렇게 다음에 query all 이렇게 쭉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스키마로 하는 경우와 DB 테이블의 명칭으로 하는 경우와 서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형태인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이런 형태로 쓰이고 있는 거죠. DB 테이블 명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select를 넣어서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랙의 T, 앨범의 A, 그래서 앨범 ID가 A ID, 트랙 ID, 트랙의 I 앨범 ID가 앨범 ID인 것.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제 foreign ke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foreign key인데 글자 잘 안 보시죠? 이렇게 foreign key입니다. 물음표를 하나 붙이면은 선명하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주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랙에 있어서 앨범 ID가 하는 역할, 얘가 foreign key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migration에서 봤었죠. migration 파트에 어디 있나요? 밑에 있나요? 여기 밑에 있군요. migration에서 트랙입니다. 트랙 테이블 보시면 앨범 ID에서 레퍼런스 이렇게 주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foreign key입니다. 그러니까 트랙에 있는 foreign key. 앨범이 has many 관계잖아요. 앨범과 트랙과의 관계가. 그리고 트랙은 belong to 앨범이죠. 그래서 트랙에 있는 이러한 key, 이것을 foreign key라고 표시한다는 것.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primary key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돼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트랙의 foreign key가 앨범 ID인 것 on 해서 그 중에서 T의 duration이 900초 이상인 것 한 다음에 그 중에서 A의 title과 T의 title을 내가 보고 싶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지금 결과입니다.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내부 구성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join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join은 테이블입니다. 그죠? where은 이전에 봤던 거 where은 select row row를 선택하는 것이고 select는 column을 선택하는 것이죠. column 스펠링이 틀렸네요. column 그죠? where가 select의 역할이라고 하고 join과 on도 마찬가지입니다. join은 테이블 명칭이고 뒤에 on 나오는 것은 column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join 어디 있나요? join 뒤에는 column, table 그리고 on, on은 각각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column의 지금 앨범 ID라고 하는 것과 ID라고 하는 두 개의 column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 형태를 그림을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먼저 artist는 여러 개의 앨범을 가지죠. 그죠? artist has many albums. 그리고 앨범은 어떻게 되나요? 앨범은 has many tracks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트랙은 belong to 앨범이고 앨범은 belong to artist예요. 그죠? 우리 얘네들은 다 ID가 다 있단 말이죠. ID가 있고 얘도 ID가 있고 얘들도 다 ID가 있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on ID를 하게 되면은 on ID입니다. on ID인데 그러니까 트랙 입장에서 앨범의 ID는 그냥 ID가 아니라 앨범 ID가 되죠. 앨범 ID가 되고 또 자기 자신의 ID도 물론 있죠. 자기 자신의 ID도 있고 앨범 입장에서 아티스트의 ID는 아티스트 ID가 되죠. 그렇죠? 아티스트
아이디가 되고. 그래서 아티스트 입장에서 앨범의 아이디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건 없죠. 요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이디와 얘는 좀 포린키입니다. 얘가 포린키고 얘도 포린키입니다. 그리고 앨범 자체도 자기 자신의 아이디는 따로 있습니다. 그 아이디와 포린키를 구별을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트랙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의 아이디는 따로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의 아이디는 있고 포린키로서 이걸 가진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온해서 온에서 트랙에 있는 앨범의 아이디 얘와 그죠? 앨범에 있는 앨범의 아이디 예. 그죠? 온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러면은 트랙 아이디 트랙에 있는 요 녀석과 앨범에 있는 요 녀석이 하나의 쌍이 되고 또 얘와 얘가 또 쌍이 되고 또 얘와 얘가 쌍이 되고 얘는 얘와 쌍이 되고 얘는 얘와 쌍이 되고 얘는 얘와 쌍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조인 온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인 온 해서 조인 트랙에 T 앨범에 A 해서 온 입니다. on T에는 앨범 아이디와 앨범에 있는 아이디가 같아지는 것 쌍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T의 duration이 900초 이상인 것 그럼 쌍들이 몇 개 만들어지나요? 지금 현재 쌍 하나, 둘, 셋, 세 개 쌍 그리고 다섯 개 합해서 여덟 개 쌍이죠. 여덟 개 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각각에서 duration이 T의 duration 칼럼이죠. duration 칼럼의 길이가 900초 이상인 것 을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낸 것을 보니까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있더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총 3개 하나 2개 3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3개에 대해서 A의 타이틀과 T의 타이틀을 실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의 타이틀과 얘의 타이틀 그리고 얘의 타이틀과 얘의 타이틀 얘의 타이틀과 얘의 타이틀 세 쌍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검사해봤으니까 지금 두 쌍이 나온 겁니다. 두 쌍이 나와서 얘와 하나, 얘 하나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얘가 같네요. A 타이틀이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런 형태 되겠죠. 이렇게 두 쌍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앨범이 같잖아요. 같은 앨범입니다. Cooking at the Plotnikair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밑에 만약에 이건 좀 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맵을 만들어서 A의 타이틀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방식과 이 방식을 비교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차이점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죠. 그죠? 앨범 뭐 트랙 뭐 앨범 뭐 트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뭐냐니까 join prefix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게 다 public이에요. 다 public에 있는데 혹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prefix를 public도 있고 private도 있다고 가정하면은 앨범을 우리가 private에 넣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건 우리한테는 안 먹히죠. 우리는 private를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죠? private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AR에서 join artist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join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까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A의 artist ID, ID가 AR의 ID로 되어 있습니다. 앨범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이렇게 사용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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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쌍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와 얘의 조인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얘와 얘의 조인 되는 거죠. 그럼 엘리먼트가 세 개가 있는 것이 땅땅땅땅 만들어지게 되겠죠. 얘가 만약 번호가 1번이고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보시면은 먼저 1, 1, 1 111 조인 된 111 있고 두 번째는 112가 될 수 있죠. 112 제가 1로 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나중에 1, 2, 5가 돼서 끝나게 되겠죠. 그렇죠? 1, 2, 5. 1, 2, 5. 이렇게 세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세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중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 duration이 900 이상인 것을 찾겠다 라고 한다면 좀 전에 여기 앞에 두개 있었잖아요. 표시되는 것은 얘와 얘와 얘의 타이틀. 다음에 두 번째는 얘와 얘와 얘의 타이틀. 그죠? 그러니까 1, 1, 3. 1, 1, 3. 그래서 표시되는 건 얘와 얘 둘이 표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런 형태가 구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